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임진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양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계수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임수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일간 자체는 계수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 10개가 있습니다.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뒤에다 항상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계수, 또 어저께 공부했던 임이라고 하는 것도 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량을 공부할 때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다음에 지지로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공부할 때 자가 뭔지 축이 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외울 때 갑은 뭐가 된다? 목이 되고요. 을도 목이 되고 병은 화가 되면서 정도 화가 되고 그다음에 무는 토가 되고 그다음에 기도 토가 되고 그다음에 경은 금이 되고 그다음에 신은 금이 되고 그다음에 임은 수가 되고 그다음에 개는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지지로 자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축은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목이 되는 것이고, 묘는 역시 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는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는 화가 되고, 오도 화가 되면서 미는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 요거는 같은 신자이긴 하지만 지지신금 바로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바로 지지신금으로서 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라고 하는 것은 금, 그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고, 그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그다음에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육친론을 공부할 때, 육친론을 공부할 때도 훨씬 이해하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친론은 뭐냐면 정인이냐, 내지는 편인이냐, 또는 정관이냐, 아니면 편관이냐, 식신이냐, 아니면 상관이냐, 정재냐, 아니면 편재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죠. 또 있죠. 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총한 10가지의 육친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수가 진을 보게 되면은 진은 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이 되는데 계수는 음이 되고 진토는 양이 되는 것이니까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인지 얘가 토인지 모르게 되면 육친을 나중에 공부할 때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은 목해서 갑목, 을도 목해서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지지도 마찬가지로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할때좀더 쉽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를 했습니다. 양에 해당되는 수가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음양은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서로 대조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조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양이 선이다라고 하면 음은 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높은 고자를 쓰면 낮을 저자, 높은 것이 양이 되면 낮을 저자는 음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거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었을 때 그에 대조되는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을 거다. 어두움, 이것은 음이 될 것이죠. 남자가 양이 된다라고 하면 음은 여자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이죠. 그러면 음양이 서로 대조적이니까 선악
그 다음에 밝음 어둠 서로 대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음양의 개념은 서로 뭐예요? 동전의 뭐와 같다? 동전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음이 없으면 양도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양이 없으면 음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밝음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밝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갖고 깔아놓고 말씀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할 수가. 그 다음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쁨,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가 존립할 수가 있겠고, 여자라고 하는 것도 남자 없이 여자가 존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대조적이긴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온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냉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탕에서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사람이 푹 퍼집니다. 그죠? 그러면 잠시 또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냉탕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고, 온탕에 있으면 너무 체온이 올라가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냉탕과 온탕이 서로 유유적절하게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중화를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성격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냐면은 작은 물이죠. 작은 물. 그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물.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대해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작은 물, 작은 시냇물 내지는 작은 개천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옹달샘 같은 거 이런 걸로 비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이 다르죠. 하나는 너무도 작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면 바닷물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경우는 큰 물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뭐예요? 맑고 깨끗하다. 즉 청진해야 된다. 맑고 깨끗함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개수인 것이고요. 임수도 당연히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 몰아치고 휘둘러치고 큰 물이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큰 쓰나미가 나거나 큰 너울 파도 같은 것이 일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는 바로 반드시 신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 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을 왕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임수를 잘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충분하는 그런 성질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개수는 항상 맑고 깨끗함, 이 청진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개수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를 취용할 수 있지만 개수는 왕에도 무기토를 취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기토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취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전혀 드물다라고 하는 뜻은 있기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개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월의 임수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라 하더라도 무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 제방해 주어야지만 개수하고 임수하고 서로 혼용되는, 즉 섞여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바닷가 옆에 작은 우물물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큰 쓰나미가 나타나가지고 임수를 갖다가 시냇물을 갖다가 바닷물에 덮쳐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염분이 벌써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를 이 무토가 임수가 섞이는 것을 방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개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그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개수 자체를 제방하는 용도는 거의 뭐 드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식상인 목이라든가 내지는 재성인 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대로 또 임수이든 계수이든 신약하면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함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임수도 마찬가지죠. 임수가 왕했을 때나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임수일간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진술충미월 이렇게 토왕절이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 인성으로 생조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인묘진 동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향은 동쪽이 되겠고 계절은 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하고 진월은 늦봄이 되겠죠. 그래서 모춘이라고도 하고 개춘이라고도 하고 늦을 만자 봄춘자를 써서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뜻은 다 어떤 뜻? 늦은 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목이 주관하는 그러한 구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인묘진월은 모광절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하게 될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 화왕절,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왕절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묘진월이 모광절인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계절은 인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진술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 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임묘진이라고는 동방을 이렇게 모두 지지해서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방합을 잠깐만 임묘동이 아니고 임묘인이 되겠죠. 인. 자, 인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왕절인 진월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토가 왕하지만 이렇게 인묘진을 갖추게 되면 계수가 목이 왕한 식상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금국을 형성하는지 수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토국을 형성하는지를 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 이렇게 진월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또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죠. 지장간 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고 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본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는 을목 계수 무토에서 을계 무가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을목이 사령하는 구간은 9일이 될 것이고요. 계수가 사령하는 것은 한 대략 3일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18일 정도는 무토가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목 계수 특히 계수가 사령하는 구간 3일 정도의 경우에는 무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수 내지는 목이 왕한 것이 되겠고 또 계수가 있기 때문에 진 안에는 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되는 술 안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이긴 한데 술토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수가 진토를 보는 것과 계수가 술토를 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수가 진을 보게 되면 계수가 진토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진토는 그래서 습토가 되는 것이고 계수가 통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계수가 술토를 보게 되면 이 술토는 진토와는 다르게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 되겠고 계수가 통근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수로를 태어났을 때는 진짜 마르고 척박한 땅에 태어난 것으로 볼수 있지만,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내가 통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난 것이 개수가 술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기 자체가 토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진술충미월 토가왕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언제 어떻게 개수가 이 청진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탁해지거나 토가 탁수가 되거나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수가 토가 왕한 계절이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술충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금을 얻어야지만 토가 수를 극하지 않고 토가 금을 생하고 토생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인 인성이 다시 개수를 생해주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그 수원을 얻어서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죠. 단 진월은 습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같이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놓고 봐도 자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 중에서도 음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수신금도 다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죠. 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한습 내지는 음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음습하게 되면 어떻게 좀 뭔가 좀 썰렁한 것 같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축축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집안이 좀막 습기가 눅눅하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를 돌려서 집안을 좀 뽀송뽀송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음습이 너무 가중되게 되면 양기가 필요한 것이고, 양기가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너무 건조하게 되면, 특히 겨울 같은데 건조하게 되면 우리 가습기 틀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보여요. 음과 양을 서로 중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인 화가 있어서 음습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인성과 재성을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신금을 같이 쓰는 경우 경금이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물론 이제 신금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 당연히 여기는 임진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금과 병화를 같이 쓸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서로 탐합이 되기 때문에 원격돼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음수인 개수가 되겠고요. 월령은 양토인 진토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놓고 봤을 때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양토인 진토를 받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죠. 토극수하죠. 그래서 저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이 되는 것이죠. 관성. 근데 일간이 음수가 되겠고요. 관성은 양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대양이 되죠. 그래서 정자를 붙이게 되면 정관. 그래서 오늘 명식은 정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제 식신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월령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다. 단 중요한 건 아무리 개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수가 왕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사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술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진술 상충이 되게 되면 얘는 얘도 정관, 얘도 정관이죠. 정관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두개다 정관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정관이 많아지게 되면 마치 칠살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수 있다. 만약에 미토가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중신경.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다시 축토라고 하는 토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토하고 축토, 축토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편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로 진토, 축토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뭐라고? 혼잡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를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관살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통칭해서 칠살이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그런 결론,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진 안에도 개수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축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인성을 얻었고 겁재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일간이 신약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신왕까지는 볼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약하지 않은 그런 불약 사주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 전반적으로 화온기였기 때문에 음습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 음습.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사주에는 반드시 좀 화가 한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를 봐서 계사일주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토가 왕에서 화가 있으면 토를 생활하고 스스로로 생각을 해서 좀안 좋을 것 같지만은, 사주 전반이 개수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 음습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좀 살아나서 음습함, 즉 습기를 좀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놓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면 어떤 분들 자수가 지나고 앞에서 자진합수 내지는 시지의 자수가 연지에 있는 축을 봐서 자축합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때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수가까지 얻었기 때문에 임수를 또 얻었죠. 연지 축토, 그다음에 진 도 축토, 그다음에 자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가 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일간 개수가 약하지 않고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온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따뜻하게 좀 한습함을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중 병화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개축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축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뭐 축토, 습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화 하나만 빼고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사중 역시나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필요한 온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진월의 인목을 보게 되면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인의 뿌리를 둔 갑목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도 하지만은 목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축의 뿌리를 둔 신금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가 약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화 임목을 받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뭐 크게 약하지 않, 않, 않을 크게 약하지 않고요. 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화, 그다음에 갑목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어느 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진월에 벌써 오양이 징계되어 있는 시절이고요. 아무리 진토, 축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그죠? 토이기 때문에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전반적으로 좀 뭐야 조열
뜨거워질 수 있는 국세 대조 따지고 보면 임수 계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계수 일가는 뿌리가 매우 약한 거하고 같습니다. 임수 계수 인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수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갑인시에 비해서 을묘시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승목이기 때문에 뭐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를 생겨주는 그런 역할도 크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개해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보나마나 안 좋다는 말 듣겠죠. 사해 창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의 관건이 있게 되는데 뭐 개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주가 많이 음습해지죠. 그러면 사중에 있는 병화를 꺼내서 써야 되는데 상충하게 되면 사중 병화가 역시나 박살이 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고요. 경신시, 신유시 마찬가지죠. 경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유시가 됐을 때는 사유해금하기 때문에 역시나 사화가 많이 위축이 돼서 사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한습해져. 경신, 신유시가 되면 반드시 화운을 만나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기임이신을 좀 꺼리는 바 됩니다. 왜냐하면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계수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청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수가 시간에서 무토, 무오시,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관성이 들어와서 계수를 탁하게 한다. 그리고 진월은 역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월등히 화토가 왕인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 투출하게 되면 계수는 어떻게 된다? 매몰이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무토, 기토가 투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